안녕하세요. 제이쌤 여행TV의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드라미 축제로 유명한 병풍도와 노둣길로 이어진 기점수학도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여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페도 성공항에서 차도선을 타고 출발합니다. 웅장한 천사대교와 몇몇 섬들을 지나갑니다. 1시간 10분 정도 후에 병풍도에 도착합니다. 폐교를 활용한 맨드라미 센터와 벽화가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명소는 맨드라미 동산입니다. 이곳은 황무지로 버려진 야산이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맨드라미 동산이 되었습니다. 신안군에는 총 1,004개의 섬이 있어서 천사의 섬으로 불립니다. 올해는 11.5헥타르에 36품종 270만여 주의 꽃이 식재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닭벼슬형과 촛불 형태의 맨드라미가 관성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관람로가 정갈하게 포장되었고 카페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에 맞춰 레드와 옐로우 계통의 맨드라미가 식재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색과 품종의 꽃들이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맨드라미는 꽃 피는 기간이 길어 3-4개월 정도 화려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마을의 집도 지붕을 붉은색으로 칠해 축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낙후됐던 섬을 공동의 노력으로 되살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맨드라미의 꽃말은 많지만 붉은색은 불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12사도 천사 조각상도 설치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맨드라미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꽃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놀래라 화장실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잘 보이는 유리가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채로운 색의 꽃과 붉은 지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다양한 포토존도 있어서 사진을 찍기에도 좋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10월에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두 번째 명소는 병풍바위입니다. 병풍바위는 병풍도 서북쪽에 깎아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풍을 치듯 둘러져 있어 병풍바위라고 불립니다. 파도와 북서 계절풍에 침식되고 풍화된 해상 전리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변산반도의 채석강 못지않게 아름다운 절경이 이어집니다. 물때를 잘 확인하고 간조시에 가야 가까이에서 바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돌아보기에 좋습니다. 걷기에 좋은 길은 아니지만 꼭 걸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보이는 경치도 아름답고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신비로운 지질 현상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맨드라미 동산에 이어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노둣길을 따라 기점수확도로 이동합니다. 대기점도부터 무인도인 딴 섬까지 총 12개의 예배당이 지어졌고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명소는 대기점도 꽃밭입니다. 대기점도 선착장 근처에 있고 좌측에는 코스모스가 그리고 우측에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고 맨드라미 동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가 관광객을 반겨줍니다. 순례길 선상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는 인상적인 해바라기를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꽃 감상에 좋은 병풍도와 기점수확도입니다. 네 번째 명소는 쉬랑께 카페입니다. 쉬랑께 카페는 소학도 선착장 근처에 2호점이 있고 소학교에 1호점이 있습니다. 음료와 식사 가격이 없고 각자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되고 소학교의 김양훈 장로님 가정에서 맛있게 준비해 주십니다. 편하게 쉬거나 귀여운 토끼도 보면서 여객선을 기다리기에 좋습니다. 소학교에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흥미로운 기부형 화장실도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인 자랑개가 있는데 이것도 미리 예약을 하면 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각자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하면 됩니다. 내부가 정말 깔끔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류까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섬소년 장학회에서 해외 기부나 섬에 사는 재능 있는 청소년 지원에 쓰입니다. 임병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뜻깊은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쉬랑께 카페 1호점이 있고 편하게 쉬면서 힐링하기에 좋습니다. 다른 상업화된 관광지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정이 넘치고 마음에 힐링이 되는 여러가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소학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